지금부터 얘기는 저희 둘만 하는 걸로. 그래. 네. 죽을 때까지 가지 마자. 어디 안내 보내는 걸로. 오케이. 자, 일단 저희가 오늘 할 얘기는 EK리그 시즌 1 사전 콘텐츠로 진행하는 티어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수들의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이유는 일단 선수들에게는 자극제, 네. 또 리그를 보는 시청자분들께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니네가 뭔데 평가를 하냐 이런 얘기가 있을 건데 저희도 불러서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오늘 조금 상처가 나더라도 이해하시고 본인이 노력해서 티어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티어가 낮은 거는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낮은 게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티어에 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할게요. 네. 엘리트의 민태환. 민태환은 이번에 보니까 대회 들어가잖아? 다 민태환이야? 저 민태환 아니라 하겠습니다. 저 민태환 아니라 하겠습니다. 민태환 다지더라고. C. 잡초 같은 근성의 남자. FC 서울의 김성훈. 사나이지. 저는 이분 높게 삽니다. 약간 와인 같아요. 김치라 생각해요. 뭔가 숙성이 잘 되고 있는데 가끔씩은 좀 너무 익었어. 과숙성. 문제가 있는데 A는 아닌 것 같고. 네. B 정도로 가져가시죠. B 저도 인정. 광동 프릭스. 강준호. 이게 뭐 같이 예전에 살았어요. 준호랑 같이 살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살았는데 밑바 깔지 마. 그 정을 빼고 저는 A라고 봅니다. 딱 B급이에요. 아 A예요. A급이 되려면 팀을 캐리해야 돼. 길을 잃었어. 애들이 안 시켜줘서 그런다니까. 야 아직도 애들 못 잡고 뭐하냐. B급입니다 저는. 좀 애들 좀 잡아라 B. 네. 자 저는 이제 항상 논란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FC 서울의 김병권 선수입니다. 김병권 말썽꾸러기. 아 근데 재간둥이 유정우 선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병권이 다르잖아요. D와 C 그 어느 중간. 오케이 D급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참 할 말이 많아요. 조이트론의 권창환 선수입니다. 권창환 보얀 최소 메시였어요. 진짜 나올 때만 해도 네. 최소 메시였어.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괴물이었어요 진짜. 근데 어느 순간 자꾸 떨어져. 참 재능은 많은데 아마 피파 말고 다른 취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저 C 봅니다. C. 광동 프릭스의 정성민. 광동 프릭스의 정성민. 성민이는 독배야. 실력은 의심할 수 없다. 기복이 있어요. 왔다 갔다. 이게 왜냐면은 으아 올라갔다가 갑자기 진짜 그냥 번지 점프를 해버린다. 으르르르 막 이렇게 떨어져요. 전 B. B로. 오케이. 아 이거는 좀 이제 얘기할 게 좀. 저는 좀 많이는 없어요. 네. 네 조이트론 김시경 선수. 김시경 선수. 네. 뭐 식구 아니에요. 저희 식구는 종윤주 김신태아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김시경 시즌 아웃 될 수도 있다. 왜? 그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어디 현무하면서 굴렀나 봐요. 그래서 손이 좀 크게 다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손 다쳤다고? 네. 아 이건 저 D급 하겠습니다. 저도 실력은 좋지만 아 폐급이에요 D급. 네. 뒤에 넣지 마 얘는. 그 밑에 폐. 폐급. 울트라 세종의 윤창근. 저는 윤창근 A 봅니다. 윤창근이 A예요? 예. 윤창근은 피파하는 기계예요. 몇백 판 하지 않나요 한 달에? 1000판 하더라고요. 1000판이요? 네. 저는 그래서 B급 줄게요. 제가 1000판 했으면 전 S였습니다. 확실하게 봐야 돼. 야 너 1000판 했어 봐. 너도 이마 AS야. 리바이브 신경섭. 민초단의 박진성. 진성이 형. 리바이브의 이예담 형님. 네, 이 친구는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죠. 나보다 형은 아닐 거 아니야. 네. B. 모르면 뒤로 시작할게요. 이 친구가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지. 민초단의 강성훈입니다. 옛날에 진짜 잘했어. 네. 훈수박스, 박스 안에서는 다 지켜놓는다 이 말 아니야. 저도 피파 처음 했을 때 드리블 영감 이런 거를 훈수박스 형님 보고 조금 영감을 얻었던. 근데 지금 느낌 보자. 지도력 빼고 실력으로 실력은 C인데 그 노트 때문에 B예요. 그 노트가 역할 다 했다. 오케이. KT 롤스터 곽준혁. 존경하는 프로게이머가 곽준혁 하나예요. 존경을 해요? 존경을 해요 저는. 걔는 신이에요 신. 냉정하게 얘기해서 모든 프로게이머들의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프로게이머들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노력을 더 해요. 곽준혁은 A도 아닙니다. S. 곽준혁은 진짜 넘삽니다. 그냥 1위에요, 1위. 저는 고트까지도 봅니다. 저도 고트. 아, 아픈 손가락이에요, 프로게이머계. FC 서울의 김유민. 유민이. 아픈 손가락. 아, 유민이는. 아, 진짜 마음이 아픈데. 먼저 해봐요. C?
그만하길 바랬어. 씨. 다음엔 올라갈 수 있어 유민아. 유민아. 네 포텐셜은 A야. 엘리트의 변우진. 변우진. 아, 30대의 희망이자 할 수 있다라는 것의 그 대명사예요. 천재과예요 사실. 천재과. 하고 났어. A 주고 싶어. A. 왜냐면 곽준혁과 1대1로 맞볼 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게이머라 생각해. 저도 A. 왜냐면 진짜 잘해요. 잘해. 그 아픈 손가락이었다가 덜 아파진 선수네요. 민초단의 윤영석. 근데 강성훈이 들어갔잖아. 맞아요. 그 떡상했어요 진짜. 프레임 바뀌었어. 볼도를 하고 악플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더라고. 일체가 되나. 그리고 나중 되면은 칭송받아 사실. 근데 아직 마음이 약하더라고. 아직 그 대중의 그 채팅창을 신경 쓰더라고 애가. 그래서 이 내 쪽이 좀 빡빡하네. 조이트로 김승선. 서비형. 이거 내가 진짜 우리 둘이 한 얘기니까 딱 한마디만 할게.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편집으로 ZS 넣는 거만 없었으면 이 정도는 못 올라와. 솔직히 내가 갔어 진짜로. 진짜. 근데 피파의 얌생이를 그렇게 잘 찾아냅니다. 기술적으로 해. 기술의 스킬이 굉장해요. 이봅니다. B. B. 원창현 선수. 아. 엘리트의 원창현. 저는 해. 나가야 돼요. 아니, 진짜로. 아니 안 해. 하는 게 없잖아. 진짜 안 해. 아니 팀원들이 오잖아. 그러면은 형 드래프트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오늘 뭐 있어. 이거 해가지고 얘가 지금 뭐 준비가 안 돼 있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저만 몰랐던 것 같은데. KT 롤스터 김정민. 김정민 형님. 김정민 그래도 이번 S 주고 싶어요. 아 나는 이번에 감동 스토리였다니까. 준혁이가 정민이 형을 살짝 깔고 들어가더라고. 맞아. 정민이 형 뭐 얘기하면은 아 얘 뭐 그거는 뭐 옛날이고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이번에 곽준혁 지고 할 때 김정민 나와가지고 막 마지막 라운드 캐리하고 하는 거 보면서 와 황제라는 칭호를 단 한 명이 가지고 있잖아. 아 그거는 김정민인 이유가 있다. 라브 받았잖아 이번에. 이해지씨 우승하고. 아 근데 그거 좀 말도 안 됐어. 진짜 라브야. 풀라브. 풀라브 받았잖아요. S로 갑시다. S로 하고. 네. 못하면 떨어지겠지. 그 라인이에요. 윤영석 그 김유민 라인. 손가락 라인. 네. 광동프릭스의 박기용. 그래도 경기 나와서 승리를 하긴 해. B. 반반인가? 네, B로 가시죠. B. 네, B가 맞는 것 같아요. 차현우. 아. 여기는 나는 좀 궁금한 게 아, 여기는 대회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이거는 한 얘기하면은 프로게이머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팀과 스크림을 했지만 한 팀만 못했다. 맞아요. 누구냐? 엘리트다. 엘리트. 왜? 안 한대요. 태도가 불량해요. 씁니다. 최고령 게이머입니다. KT 롤스터의 김관영. 야, 근데 김관영은 나는 그런 생각해. 이 선수를 평가한다면 선수를 평가하잖아? 패예요, 패. 진짜 끝났어. 아, 근데 게임을 안 해. 배영 끝났어. 아니, 백금 넣어? 네, 백금 넣어요. 안 하잖아요. 했어. FC 서울의 최유민. 최유민. 야, 근데 얘는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대중에게 이름을 날리지 못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름값? 네. 저는 C. 저도 C 가겠습니다. 네. KT 롤스터 박찬화. 그 찬직. 국내 대회 기준이라면 A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너프 먹었어요. 박찬화는 이번 이해지씨 가서 좀 못했어. 예. 시작은 B로 하시죠. 예. 다만 A 저는 넘어서 S까지 봅니다. 평가가 어렵습니다. 조이트론의 김승환. 잘해요. 잘해. 잘해요. 맛이 없다 그래야 돼요. 색깔 없어. 아, 예, 맛이 없어. 색깔이 없다. 맛이 없다. B.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선수. 광동 프릭스의 최호석. 호석이가 나는 이게 나 미디어의 문제라고 본다니까. 걔를 너무 띄워줬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호석이는 이대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불과 2년 뒤에 카푸어까지 봅니다. 호석이 지금 냉정하게 말할게요. 호석이는 자격제가 필요합니다. C. 아, 저도 C. 리바이브 나왔습니다. 정인호. 인호형. 인호형은 그래도 리바이브에서 제일 이름을 좀 날리고 있죠. 지난 대회 곽준혁을 5대1로 이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다였잖아요. 네. 그럼 C. C. 오케이 C로 갑시다. 울트라 세종의 박지민. 이 선수도 아플 뻔했죠. 아픈 손가락이 될 뻔했죠. 갈 뻔했어요. 에 진짜 갈 뻔했어요. 뭐야 데리고 있어서 안 해. 이 친구가 갑자기 수직 상승 중입니다 지금. 올라는 갔어요. 아직 B로 갑시다. B. 아 이 친구 민초단의 김동현. 이 선수 잘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모르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자기 색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있어 있어 있어. 네. C 보겠습니다. B나 A 줄 줄 알았죠. 어. C입니다. 왜냐면 제가 말하자 A, B로 가려면 아니 쉽지 않아. B부터도 어려워 사실. 어... 울트라 선수 박기영. 아 근데 박기영. 박기영은 진짜로 제가 본 재능 중에서 최고 재능이에요. 피지컬도 장난 아니야. 제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면은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이었어. 박기영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형 뛰어넘었습니다. A. A. 자 이렇게 티어리스트를 끝을 냈는데 선수분들 너무 또 화나하시거나 열받아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경기 전에 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직접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 열심히 하면 돼. 네. 어떨 건데 그래서.